뜨거워가지고 30분이 걸렸어요. 여보 오지 마. 아, 일하는데 왜 따라온다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서진님 눈에 다 담아가서 아니야, 아니었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박서준님이 모델을 하시고 나서 일명 박서준 소파라고 부르면서 같이 발전들을 많이 해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SR 일산 플래그십 스토어 참석을 해보시니까 여기가 정말 규모가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소파라는 가구 자체가 사실 이제 공간을 좀 차지하는 가구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넓고 좀 소파에 잘 어울리는 어떤 인테리어가 있어야 소파도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공간도 너무 넓고 쾌적하고 뭔가 이 소파를 전시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갤러리가 같이 1층도 그렇고 되게 잘 꾸며놨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소파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오브제들도 이렇게 배치를 해놓음으로써 내 집안의 인테리어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이제 거의 소파에서 잠을 많이 자거든요. 혼자서 소파에서 우리 서진 씨는 대부분 소파에서 어떤 생활을 하세요? 뭐 TV 보신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보신다든지. 저는 이제 또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포츠 경기나 그리고 또 영화나 드라마를 직업상으로서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시간, 그리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가구가 소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일 편하죠.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뜨거운 물로 샤워 딱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축구 게임 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소파가 너무 편해버리면. 그죠. 더 씻어야 되는데. 먼저 앉아버리면. 파묻혀가 들어가죠. 시간이 너무. 맞아, 맞아. 흘러가더라고요. 맞아. 아, 이거 진짜 궁금한데다. 네. 자, 우리 기자님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아까 손 질러 그랬는데 한 분이, 손 질러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끝나고 선물이라도 드려보나? 안 계시면. 우리가 2부 포토존도 마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서준님, 방송이나 영화, 드라마에서도 꼭 뵐 수 있을 텐데, 앞으로 활동 기대하면서 이상 SIBG 박서준님의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서준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